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힘주시고 새날에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두 개의 흉터가 있습니다. 목에 있는 흉터와 또 다리에 대인 흉터인데요. 거의 30년 정도 되었으니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때의 기억을 지금도 할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리에 대인 흉터는 아버지 오토바이를 참 좋아했던 제가 늘 아버지를 따라다니고 그 오토바이 타는 것을 즐겨 하다가 어느 날 오토바이 배기통에 대어서 생긴 상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간에 아버지께서 저를 태운 상태에서 앞좌석 그 아래에 있는 주유구에 주유를 하다가 휘발유 통이 제 머리에 쏟아져 버렸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제게 휘발유를 뒤집어 쓰게 했던 또 뜨거운 배기통에 데이게 했던 오토바이였지만 사실 그 오토바이에 대한 기억은 저에겐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추억이 있는 오토바이였고요. 그리고 흉터가 아물고 난 뒤에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 사귐의 관계를 기억하는 흔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에 양치는 목동으로 아무도 관심 갖고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부터 그가 왕이 되었을 때까지 그 일평생을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의 삶과 동행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아니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다윗을 지켜보셨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계속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 6절로 마무리되는데 6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시를 끝맺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뿌리받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6절에서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미래에 대한 다윗의 확신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은혜와 사랑을 참 쉽게 잊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기억은 쉽게 잊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불평하며 보내곤 하지요. 다윗은 끊임없이 과거의 사랑을 현재의 삶에서 노래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돌보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무리 작은 수고라도 하나님을 향한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지난 모든 시간을 통과해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래를 신뢰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과거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의 흔적을 통해 현재 주님과 동행하며 미래를 소망과 신뢰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See you.